대니얼 카너먼의 도서 생각에 관한 생각은 행동 경제학의 바이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02년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대니얼은 게으른 통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고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빠르게 생각하기, 직관적인 사고 시스템 1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리게 생각하기입니다.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를 말하죠. 바로 시스템 2입니다. 친구와 편하게 길을 걷다가 친구에게 지금 당장 암산으로 23 곱하기 78을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가던 길을 멈출 것입니다. 그만큼 복잡한 사고를 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과 유혹을 동시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달에 3,800달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달에 당장 3,400달러를 받으시겠습니까? 직관적인 답을 내놓는 사람의 63%는 당장 3,400달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문한 책을 바로 다음 날 받아보는 배송 서비스가 있는데요. 얼마를 지불하겠느냐는 물음에 인지 반응이 낮은 사람이 제시한 액수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두 배나 높았습니다.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과민하게 반응을 하죠.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도 강합니다. 단기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뇌 시스템 2는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세심하고 게으릅니다. 충동에 약해져 초콜릿을 선택하지 않고 착한 샐러드를 선택하는 게으른 이성적인 사고를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AI 주도시장 랠리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 ARM, TSM,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메가캡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분야에 거품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강세 심리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신규 매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새로운 밈 주식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웨드고시의 댄 아이브스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AI의 대부라고 칭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2024년까지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로 인해서 AI 관련 주식이 급등했죠. 엔비디아가 공개한 소규모 주식 투자 소식에 따라서 ARM, 사운드 AI, 그리고 바이오텍 회사 등 관련 주식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사운드 하운드는 엔비디아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주식의 약 1.5%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60%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주 실적 보고서가 주식시장의 랠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의 가치가 10개월도 되지 않아 3배로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80밀리언 달러로 평가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죠. 벤처 회사인 트라이브 캐피탈이 주도하는 공개 매수에서 기존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로 직원들이 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픈 AI는 챗GPT를 출시한 이후로 여러 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죠. 오픈 AI는 사용자와의 이전 대화를 모두 기억하여 향후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에서 가져온 것 같은 비디오를 생성하는 기술도 공개했습니다. 텍스트의 입력만으로 즉각적으로 눈길을 끄는 맘모스 동영상을 생성했습니다. 소라라는 새로운 기술인데요. 눈 내리는 초원을 걷는 거대한 털 많은 맘모스를 입력하였더니 이러한 비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라는 영화 제작사들의 작업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급등세는 8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죠. 올해 180% 이상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칩 부족의 문제로 더 이상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설립자 손정은은 최대 100빌리언 달러를 투자해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AI 칩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서버 시장이 향후 3년간 연평균 5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가 그 성장의 주요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ARM도 하루 만에 48%가 폭등했었죠. 영국의 칩 설계 업체인 ARM은 지난 분기에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AI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칩과 AI 컴퓨팅 시스템에 ARM 기반 회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기술 발전으로 AI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AI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5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컴퓨팅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개발 비용을 7트릴리언 달러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의 인공지능 회사 G42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과의 거래를 축소하고 주요 서구 시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SML은 38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165톤의 최신 칩 제작 기계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계는 인텔이 주문한 첫 번째 기계를 12월 말에 오레곤 공장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챗봇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챗봇이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그리고 언제 잘못된 선택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코파일럿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AI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모를 때 챗봇을 사용해보세요. 로맨틱한의 의미 없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를 조회해봤습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화려한, 우아한 이와 같은 단어로 예시와 함께 결과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어를 정의하거나 동의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챗봇을 사용해서 상상 속의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우주를 날아다니는 긴 귀를 가진 올빼미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실감나는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는 데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긴 문서를 요약할 때 시도해 보십시오. 기사를 읽고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달라고 하면 편하겠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품이나 레스토랑, 여행에 대한 맞춤형 추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2000달러 이하의 험한 도로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찾아주세요. 와 같은 정보를 찾기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글을 쓰는데 활용해 보십시오. 어색한 첫 데이트 이후에 거절 메시지를 어떻게 제안할지 묻는데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구글이나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저희 유튜브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화면과 같이 황소를 활용해서 멋진 로고를 만들어졌네요. 인공지능은 일자리에 거의 40%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IMF는 말합니다. 선진국은 고용시장 혼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IMF 총재는 인공지능은 전반적인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책 이반자들은 사회적 긴장감을 더 이상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말 1월에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감소했죠. 하지만 고무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1월에 산업 생산은 0.2%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의 추운 날씨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모든 약점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2월에 뉴욕주와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활동은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생산량은 1년 전보다 23%가 증가했죠. 연준은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경제는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탄력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미국 경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은 투자 환경을 촉진할 것이라고 라엘 브라이너드 경제 고문은 말합니다. 그녀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경제 고문이죠.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일부 플스 소비재 제조업체들이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서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예상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는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이 배워야 했던 어려운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틀릴 것이다 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훌륭한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런스에서 소개한 금융 전문가 두 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펀드 스트릿의 토마스 리입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주식이 꼭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좋은 주식은 이미 가격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모델을 만들고 큰 수익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큰 수익을 올린 회사들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사실은 그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라임타임의 에비 밀러인데요. 그녀는 투자자로서의 인내심은 매우 어렵다고 편합니다. 특히 의료, 금융서비스 같은 규제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수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주장을 경계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과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위 헤지펀드는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2월 15일에 바론스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매년 2월 14일 대형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3F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최근 상위 헤지펀드들의 투자 종목은 오라클, 엑손모빌, SPDR, S&P 500 ETF와 같은 인기 있는 주식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중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는 약 60빌리언 달러로 관리하는데요. 가장 크게 베팅한 종목은 메타 플랫폼즈로 약 400밀리언 달러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50%가 증가했죠. 다음은 AT&T로 2배 이상 증가해서 800밀리언 달러에 달했습니다. 체중 감량 치료제의 선두주자인 일라이 릴리의 주식 보유액은 9월부터 12월까지 2배로 늘어 500밀리언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의 보통주 보유량은 1000% 이상 늘려 586밀리언 달러 상당의 39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2023년에 평균 18.7%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관한 생각의 도서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결정 상황에서 느리게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